뭐 간단하게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인트로덕션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진도 나갑시다. 오늘은 챕터 1을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분자 파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화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끝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쿼리 먼저 그냥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봤을 테니까 쿼리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심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16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7, 8, 9는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랑 또 단원별로 나눈 기출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기출되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론 과정을 뭐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론 내용과 문풀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이라면 이제 실전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할 때는 제가 모의고사 때는 그 첨삭을 해주니까 자기가 필기, 아, 그 모의고사 답안을 쓸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해서 1년 커리를 잡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잘 버티면 문풀 때는 자기가 공부한 걸 체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론 과정을 그냥 좀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보내거나 슬럼프에 빠져서 좀 대충 보내게 되면 문풀 때 이론 과정을 또 공부를 하면서 문풀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힘만 들고 그러니까 이론 과정 4개월 동안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은 토요일 8시간,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하고요. 중간에 뭐 점심시간 1시간 정도로. 그리고 일요일 날은 4시간, 9시에서 1시까지 할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보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6주에서 한 8, 9주 정도? 9주? 그 정도는 보강을 했는데,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4시간 더 했었는데, 수업 스타일을 빔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 어느 정도 필기가 된걸 나눠줬기 때문에, 기본 과정 보니까 보강을 안 해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보강을 안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할 거고, 만약에 또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르면 사전에 얘기해서 뭐 1, 2주 정도 플러스해서 보강하는 걸로 할 텐데, 거의 보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본반 때 보면 이제 이게 스터디를 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날 배운 걸 그날 체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더 단축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걸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또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날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까먹잖아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운 걸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 과정 때는 우리가 수업 끝나고 여기 버텨서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심화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수업은 없었죠. 내쫓지만 않으면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버텨보지 뭐. 내쫓으면 할수 없고, 안 내쫓으면 뭐, 어차피 빈 강의실 우리가 잠깐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과정 때처럼 심화 과정 때도 문제를 매주 나눠줄 텐데 일단 매주 복습용 문제는 나눠줄 거예요. 물론 이제 서술형이라서 답은 여러분들이 제공을 안 하니까 그날 배운 내용들, 그 주에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내가 나눠주면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복습용 문제를 체크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길게 쓸 필요는 없고, 키워드 위주로 써도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5, 60문제 정도 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케줄 조절 해봐서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하겠다. 그러면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챕터 1 끝나면 기출문제, 1챕터에 관련된, 고분자 파트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보통 한 4개?
정도 풀 거고요. 유전현상 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문제 정도 풀었는데, 하여튼 4문제, 되도록이면 4문제, 5문제 요 선에서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할까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2, 30분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 거 보면 이제 기출문제, 작년에 시험 본 것까지 해서 5문제 정도, 챕터 1이 끝나면 그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출되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체 강의 내용이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식생분진이라고 해서 식물학, 생태학, 진화분류학. 각 영역, 네개 영역이 끝날 때마다 미트디트 피트 문제,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는 겸해서, 아, 이런 식으로 미트디트 피트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체크하는 겸해서 문제를 나눠줄 테니까 한열 문제 정도? 그 정도 나눠줄 테니까 그거 풀면서, 문제 경향 같은 거 파악하면 좋아요. 왜냐면 미트디트 피트 문제를 응용을 해서 또 임용해서 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임용 문제를 응용해서 또 내기도 합니다. 서로가 문제를 교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뭐 부담 없이 풀면 될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암기만 하지 말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해를 하면 암기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요. 오래까지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그날 배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또는 그 시간에 배우고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배운 게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라도 꼭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때 이렇게 너무 쉬운 내용 질문하면 창피해하는 학생들인데 절대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면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쑥스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요. 어차피 이론 과정 끝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머릿속에 남질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르면 그때그때 꼭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요 정도까지만 간단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문제의 유형,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중간에 뭐, 관련된, 뭐, 공부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는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중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내 스타일이 수업 중에는 그렇게 다른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라, 힘들어도 참아요. 수업 중에. 근데 수업 중에 뭐, 시간 금방 가더라고, 내 기준엔. 여러분 기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딱 4개월만 참으세요. 4개월만 최소한. 그러면 내가 뭘 알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풀 때는 좀 재미가 있어요. 이거 내가 아는 얘긴데? 이러면서 문제 푸는 재미가 있으니까 최소한 4개월만. 근데 봄이 오면 좀 나른해지고 바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4개월만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으로는 우리가 분자 파트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자, 뭐 여기 1권이라고 써져 있는데, 순서가 세포학 유전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생리하고 식생분진 합니다. 그래서 1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세포학하고 유전학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학을 할 텐데, 우선 우리 그요 얘기부터 합시다. 생물의 계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물체는 요 개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개체를 구성하는 건 기관,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고요. 기관계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 조직은 세포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세포 소기관이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형성하는 것은 바로 세포 내에 있는 고분자들이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순서대로 쭉볼 겁니다. 그래서 동물생리 파트까지가 이 기관계까지예요. 그 개체 이후부터는 생태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1이 바로 이 분자. 분자도 뭐 일반 분자가 아니라 우리 생존에서 중요한 고분자 파트. 그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시험 문제도 고분자 위주로 나오니까 요 얘기. 학생들이 이 분자, 고분자 파트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제 화학식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게 뭐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본을 배운다, 알파벳 배우듯이 이 분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분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화학이라고 딱 이름을 지으면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뭐 생화학,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 분자가 어떤 특징이 있구나, 요 정도 파악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시다. 자, 특히 이제 분자 파트에서 문제 종종 나오니까, 요걸 보는데 특히 단백질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단백질에서도 PI, PK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생명체,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되도록이면 내가 여기 노트,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 정리를 하지 않도록 여기 안에서 최대한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생물이라는 게 있으면요. 생물의 특징을 보면 뭐 기본 구조가, 기본 단위가 세포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거쳐서 다양한 종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지구상에 많은 종이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묶게 되죠. 그래서 분류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때 이제 대사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생물은 생장을 하죠. 뭐 다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생장을 하게 되고, 또 생식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합니다. 뭐 단세포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에 해당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항상 반응을 보이죠. 이 반응과 관련돼서는 뭐 항상성 유지, 주변에 아무리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 내부는 항상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죠. 항상성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그 계층 구조를 보면 고분자가 모이게 되면 이제 소기관을 형성하는데, 고분자 상태에서는 없던 기능이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면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창발적 특징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요 얘기도 이따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 생태학 수준에서 봤을 때 개체와 개체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체와 종들과 종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 간의 상호작용,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생물체들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간단히 봤는데요. 일단 뭐요 세포, 요 세포는 당연히 세포학에서 배울 거고요. 유전 정보는 유전학에서 배울 겁니다. 자,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하면 유전자라고 하죠. 그 유전자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DNA상에 존재하고요. 자, 이 유전 정보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면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들에 의해서 그 생물체의 표현형이 나타나는데, 겉으로 드러난 형질,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는 표현을 해요. 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 과정도 다 형질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학 처음 들어가게 되면 세포 분열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단계로 DNA에 있는 유전자에 따라서 어떠한 형질이 나오는지, 멘델 법칙을 통해서 기본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멘델 법칙에 벗어나는 유전 현상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럼 형질을 나타낼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그 발현 과정, 또 조절 과정, 그리고 관련된 그런 조절 기작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응용을 해서 생명공학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련의 내용들을 유전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화라는 건뭐 진화 파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챕터는 진화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 파트와 분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에너지와 대사 작용이 있는데, 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 작용은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화학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에너지, 대사, 요것도 이제 세포학 수준에서 배우고요. 자, 그럼 이 대사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해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중합을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 보면은 이제 이화 과정이라는 것은 분해 과정이고요. 합성 과정이라는 것은 동화 과정이고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화 과정, 동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이화 과정에서는 세포호흡이고요. 동화 과정에서는 광합성이고요. 대표적인 대사 과정인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역시 세포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식 파트. 생장 생식은 뭐 세포 분열, 역시 유전학이죠. 세포 분열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반응, 항상성 관련돼서는 동물생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동물생리 파트에서 이제 항상성과 관련돼서는 뭐 체온 조절, 이거 기출 몇 번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그러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내분비계 또는 신경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반응과 관련돼서는 뭐 감각계를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뭐 중추신경계에서 통합하고 조절한 다음에 그 신호를 이제 운동신경으로 보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발성 배울 거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생태학에서 배울 거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요게 다예요, 우리가 배울 내용들. 크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크게 큰 그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세포학 폴더, 유전학 폴더, 그리고 세포학 폴더를 열면 그 안에서는 뭐 고분자 파트, 뭐 세포 소기관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배우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 배우는 내용들을 낱개로 다 흩어놓으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물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세포학 들어가서는 첫 번째 챕터가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 몇 가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일단 창발성이라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없던 기능이 다음 단계의 계층 구조로 갔을 때 없던 기능이 새로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창발적 특징 또는 창발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는 것. 요건데요. 자, 계층 구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한 건데, 자, 분자는 고분자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고분자들이 소기관을 만들죠. 소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핵이에요. 자, 고분자에서도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는데, 100%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은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을 만든다. 그러면 핵막을 구성하는 분자는 어떤 거냐면 지질, 그리고 단백질들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지질이나 단백질과 같은 그런 고분자가 이제 핵막에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막이라든가, 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세포를 형성하게 되고요. 세포는, 모든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바로 기본 구조, 기본 단위에 해당하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 자,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데, 유사한 종류의 그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 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동일 종류의 세포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조직들이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종류의 조직이 기관에,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이러한 기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조직,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체를 만들면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지금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계가 하나 더 있고요. 식물의 경우에서는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더 씁시다. 자, 조직계라고 하는 건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고요. 식물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기관도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식물학 하면서 배우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뭐 지금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하죠. 어쨌든 두 기관이든 조직계든 둘 다 조직이 모였는데 왜 기관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여기서는 조직계라고 붙이냐면 조직계는 그냥 단순한 조직들의 모임이에요. 새로운 뭐 기능이 형성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조직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창발성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배울 건데 요 상호작용, 요 기관 개체 이후부터의 상호작용 한 번 더 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니까 뭐 생태계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개체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을 의미해요. 하나의 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체군 그러면 동일종.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하나의 종을 우리가 개체 군이라고 하고요. 특정 지역에는 한 종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 종들이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여러 종들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군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다른 개체군 모임. 자,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은 그냥 군집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집까지가 생물에 해당하고 이곳에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합쳐지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이 그림은 뭐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체군 내에 있는 개체, 하나의 종내에는 개체들이 있는데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요. 또 개체군 A라는 종, 그리고 B라는 종 간에도 종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하고요. 이런 건 다 생태학에서 배웁니다. 특히 이제 문제 나올 때 기출된 문제들 보면 A라는 종과 B종 간의 뭐 상호작용 중에서도 뭐 그 경쟁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내에 있는 생물체들은 무생물적 요소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무생물이 생물체의 작용, 생물체 하는 상호작용은 작용, 그리고 생물체가 하는 작용은 반작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생태계가 단순하게 생물하고 무생물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생태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태계라고 명명을 할 때는 이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생물적 요소들의 활동에 의해서 물질이 순환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흘러갈 때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우리가 비로소 생태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상당히 역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역동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이것도 생태계에서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여기서 이제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서 열린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하고요. 이 순환이라는 것은 나가지 않고 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 말 그대로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태계를 봤을 때 자, 생태계에서 이러한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에 관여하는 당연히 생물이죠. 그 생태계 내에서 생물이 하는 역할,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게 되면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분해자라고, 분해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생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유기물을 만들게 되는데, 자, 무기물, 단순한 형태를 복잡한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빛에너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빛에너지에 변환된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화학에너지는 그 유기물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요. 그러면 소비자에 전달되면 동일한 유기물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다른 형태의 또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형태가 또 다른 형태를, 그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이 ATP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ATP라는 건 에너지 운반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자에게 가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죽고 그리고 생산자가 죽고 또는 배설물을 내보내면 다 유기물이에요. 그리고 뭐 생산자 같은 경우 뭐 식물, 나뭇잎 같은 거, 뭐 낙엽 같은 것도 다 유기물입니다. 그런 것들은 분해자가 분해를 해요. 이때 분해를 하면서 얘 그냥 분해하는 거 아니죠. 분해를 하는 이유는 역시 ATP 에너지를 또 다른 형태, 자기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역시 에너지가 이제 분해자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간 상태에서는요. 지금 에너지는 실선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왜 흐르냐면 세포호흡이라는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100%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열에너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도 열에너지, 소비자도 분해자도 이런 식으로 열에너지를 통해서 생태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그대로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때 이 에너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점선, 바로 이 물질. 얘네들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래서 물질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에너지가 흘러간 것처럼 분해자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분해자는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무기물로 만듭니다. 무기물. 그래서 다시 무생물적 요소에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다시 생산자가 광합성할 때 사용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생산자는 CO2를 통해서 유기물의 탄소 골격을 얻게 되는데 이 CO2는 이 생산자가 호흡을 할 때도 CO2가 만들어지고요. 생산자도 호흡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소비자가 역시 호흡을 할때 CO2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분해자가 호흡을 할때 역시 CO2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물, 뭐 유기물, 또 관련된 CO2 이런 것들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그냥 개념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 세포 배우고 뭐 광합성 배우면 이거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 다시 알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칸 비어있죠? 여기다가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생태계에서 우리가 그이 생태계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 또는 분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생물 분류. 옆에다 쓰세요. 자, 생물 분류인데요. 어떤 기준이냐면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탄소원이 무엇이냐, 뭐 대사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생물체가 있고, 유기물로부터 얻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물체를 광영양 생물체 또는 광영양체 또는 화학영양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영양체다. 그러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영양체다. 그러면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경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탄소원은 어디에서 얻는지에 따라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탄소원을 CO2로부터 얻으면 우리는 독립영양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기물로부터 얻으면 종속영양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 얘는 유기물.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는 종속영양체에 해당하고 생산자 같은 경우는 독립영양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광독립영양체. 그다음에 화학 종속 영양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광독립영양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얘는 식물이고요. 화학종속영양체다? 그러면 이것은 동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됐던 게 표로 해놓고,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써놓고요. 가로넣기 해서 표현을 쓴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전자원. 그런데 이제 그 세포하고 광합성을 배우게 되면 이 전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가 흘러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전자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그 전자 흐름에 사용되는 그러한 전자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무기 물에서 얻으면 무기, 그 다음에 유기물에서 얻으면 유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유기영양체, 무기영양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기영양체는 어떤 거냐면, 생산자 같은 경우, 전자원, 이제,
우리가 광합성을 배우게 되면 켈빈으로하고 명반응하고 켈빈으로 배웁니다. 명반응에서 이제 전자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전자 전달에 사용되는 전자가 물로부터 얻어요. 물 분해해서 물로부터 얻고 전자를. 그리고 또 이제 뭐 홍색 황색이고 녹색 황색균 이런 애들은 황이 들어갔죠. H2S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은 이제 무기물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유기 영향이다 그러면 유기 분자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세포호흡할 때 우리가 그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때 나오는 해당 과정을 거치고 TCA를 거치면 그때 전자를 이제 뭐 FADH2라든가 FAD 형태, NADH 형태로 전자 전달에게 가져다 주게 되면 그때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제 유기분자로부터 얻은 것이니까 유기영향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개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으니까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광, 독립 이건 뭐 자주 들어봤던 거고 이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물로부터 얻으면 무기, 유기물로부터 얻으면 유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태계 수준까지 딱 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뭐 우리 앞으로 배울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 것이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생물이라는 그 내용들은 뭐 이런 이론 과정들은 다 생물학자가 만든 거고요. 그럼 생물학자가 이런 이론들을 또는 원리들을 밝히게 된 그런 실험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생물학자들이 어떠한 실험을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밝혔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이해를 해야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 본고사에서 그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실험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 실험 문제에서 본고사에서 나오는 실험 문제들은 다 원리, 이론들을 어떻게 해서 밝혔는지에 대한 예전에 했던 실험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살짝 벗어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 보는 내용의 실험이 나오게 되면 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실험에 접근을 했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했고 실험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봐야 돼요. 이론 과정에서는 실험 얘기를 어떤 이론에 대한 이론을 도출한 그런 실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 언급을 하면서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험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 때 접근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그 체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냥 이론만 그 과학적 탐구 과정 한번 이론 과정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실험 내용을 접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 뭐 실험 어떻게 해서 생물학자들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교과론에서 또 문제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적 탐구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본고사에서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다 생물학 공부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제, 뭐 실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 가설 관련돼서 문제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출제한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요 가설 의도가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발견과학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과학이라는 건 뭐 관찰을 통해서 이제 원리를 밝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모든 생물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또 다윈이라는 사람도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 선택.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 이러는데 단순하게 갈라파고스 군도 한 곳만 가서는 그러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진 않았죠. 그 사람이 이제 세계여행을 하게 되면서 배 타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있는 생물체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데 뭔가 유사점이 있더라. 그래서 아, 공통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중간에 뭐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서 도태될 애들은 도태되고 살아남은 애들이 다양한 종을 만들었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지고서 자연선택에 대한 얘기 또는 종다양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계속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발견과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과학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죠. 이건 뭐 단순한 형태니까 여러분들은 가설유도과학에 대한 개념을 좀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가설유도과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연역적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원리 가지고서 가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유도과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생물학자들은 좀 관찰을 많이 하는데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해요. 이 가설을 설정할 때는 아무런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생물학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건 일종의 잠정적 결론이고요. 이러이러할 거야.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이 검증 단계, 검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때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또 됐으면, 됐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대조군을 이용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내가 잠정적으로 결론 낸 가설과 맞아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론이 되고요. 만약에 틀리면 다시 돌아와서 가설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들은 실험을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논문 쌓아놓고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본 다음에 가장 근접한 잠정적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가장 타당한 가설을 내리고 그래서 실험을 해야 이론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설은 실험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할수 없는 가설이라면 얘는 가설로서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가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 이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진화론은 실험을 통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일부 실험을 한게 있는데 세균 가지고서 뭐 이렇게 여러 세대 걸쳐서 이렇게 변해 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100%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진화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가설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설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본고사에서 실험 문제가 딱 나오면 실험 결과라는 건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그 실험을 한 사람이 이미 가설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를 읽다 보면 이 가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미 알고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 나오면 이 사람이 왜 실험을 했지? 뭐가 궁금해서 실험을 했을까? 그이 사람이 가설은 무엇일까? 요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실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결론을 유추하는 것, 또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유추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접해보면서 익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인터루킨 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세포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뭐 면역 세포끼리 그 물질을 분비해서 상호작용을 하고요. 또는 뭐 병原菌이 침입한 뭐 세균들을 죽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렇게 면역 세포들이 분비하는 물질들 우리가 시토카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시토카인은 아주 종류가 다양한데 그 시토카인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루킨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2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인터루킨 2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일단 인터루킨 2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내용들이 이제 관찰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실험을 했다. 요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물질 A라는 게 T세포를 증식한다라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A라는 애가 T세포가 증식한다. 그러니까 T세포가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입니다. 세포 분열할 게 유도를, 세포 분열하도록 유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야지 타당한 가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가설을 세울 때, 요 인트로킨 2라는 게, 지금 가설이 물질 A가 인트로킨 2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이미 논문을 통해서 인터루킨 2에서 T세포가 증식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루킨 2가 물질 A와 T세포 증식 중간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저 인터루킨 2의 기능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인터루킨 2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T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 세포가 일단 저런 물질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자극이 왔다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인터루킨 2가 분비되도록 주는 자극,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항원. 항원이 있고요. 항원은 안티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즈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는 우리가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AB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면역학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항원 오거나 또는 뭐 여러 신호에 의해서 T세포는 자극을 받아요. 그럼 T세포가 시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시토카인이라는 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일반적인 물질, 구소, 이 근처에 분비하는 일반적인 물질을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토카인을 분비하는데 그 시토카인의 하나가 인터루킨 2예요. 인터루킨 2. 그래서 원래는 I인데 소문자 L처럼 보이네. I예요. 인터루킨 2. 자, 그래서 이거는 시토카인의 일종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분비하면 주변 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물질을 분비했을 때 분비한 그 세포가 그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인터루킨 2가 바로 그러한 예인데, T세포, 인터루킨 2를 분비한 T세포는 인터루킨 2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루킨 2가 여기 가서 이렇게 다른 세포에도 작용할 수 있지만 분비한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용체는 이렇게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자,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통칭해서 우리가 리간드라고 하는데, 수용체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수용체가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 내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뭐 효소의 활성이 변한다든가, 또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효소가 또 만들어진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 세포는 반응이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분비된 요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은 다양할 텐데, 인터루킨 2와 관련돼서는 T세포는 증식을 해요. 이게 이제 이미 밝혀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 빨간색은 수용체예요, 수용체. 수용체 얘기는 뭐 나중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수용체. 수송체랑 헷갈리지 않으면 되죠, 뭐. 자, 어쨌든. 그렇죠? 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자, 뭐 나중에 이제 인터루킨 4, 5, 12,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배우게 돼요. 면역학에서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 인터루킨 2는 이제 세포 증식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러한 가설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 그럼 이런 가설도 못 세워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논문으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미 인터루킨 2가 세포 증식을 한다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요 과정만 밝히게 되면 물질 A가 어떻게 해서 T세포를 증식하는지 그 관련된 기작을 밝히게 되니까 논문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 뭐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제 대조군 실험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조군을 쓰는데 대조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이 있고요. 음성대조군이라는 것은 이 물질 A를 T세포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때 이제 음성대조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음성대조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하면 이제 양성대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성대조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질 A를 처리했는데 인터루킨2가 100이라는 값이 딱 나왔어요. 이 100이라는 값이 증가한 양인지 원래 물질 A가 없어도 분비되는 인터루킨의 양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려면 우리가 음성대조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대조군이 예를 들어서 물질 A를 처리하지 않은 T세포에서 인터루킨2가 10만큼 분비가 됐다. 그런데 물질 A를 처리했는데 100이 분비됐으면 물질 A는 인터루킨2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성대조군, 물질 A를 처리했는데 얘가 100이에요. 그리고 물질 A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100이 나왔어요. 인터루킨2의 분비량이. 근데 물질 A를 처리한 경우도 인터루킨2가 100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결과만 보면 음성대조군하고 차이가 없네? 그러면은 물질 A는 인터루킨2를 증가시키지 않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선배한테 혼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교수한테 혼나고요. 지도교수한테도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에디터가 리젝 시켜버립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실험에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 A가 활성이 사라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험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를 했다든가 그래서 물질 A가 충분히 T세포에 작용을 하고 T세포가 인터루킨2를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진 상태라면 물질 A를 처리해도 실제로 물질 A가 인터루킨2를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앤데도 분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물질 A의 작용이 나와야 되는 조건이 아니게 만들어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원래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꼬투리를 잡는 걸 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 대조군을 처리해서 이 실험은 제대로 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실험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물질 A가 아닌 다른 물질을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가 제대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물질은 기존에 인터루킨2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밝혀진 물질을 처리해줘야 돼요.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는 그러한 실험이 바로 양성대조군 실험입니다. 그래야 실험이 제대로 됐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양성대조군이라는 건 실험체계 정확성을 확인하는 대조군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험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이제 물질 A가 인터루킨2를 증가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실험은 잘못이 없는데 물질 A가 저 인터루킨2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실험이 잘못돼서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실험은 제대로 됐는데 A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 A가 인터루킨2를 증가시킨다면 당연히 물질 B를 처리했을 때도 증가할 거고 물질 A를 처리했을 때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결론은. 자, 그럼 물질 B 정리해보면 얘는 기존에 인터루킨2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라고 이미 알려진 애예요. 다른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그러한 물질 B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이 실험군보다 대조군 실험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군은 물질 A를 처리한 경우. 됐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자, 결과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실험군 실험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준비하고요. T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T세포를 배양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동물세포는 그 세균하고 달라요. 세균은 그냥 고체 배지에서 키우면 되지만 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액체 그 배지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배지가 이렇게 T세포가 있으면 액체 배지는 이렇게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 배지 조성에 따라서 이 실험이 또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돼지군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이런 거뭐 배양기에 딱 준비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걸뭐 그냥 흔한 배양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A를 처리하거나 또는 B를 처리해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처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배양기는 몇개 준비해야 돼? 세 개를 동시에 준비해서 동시에 실험을 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실험하면 안 돼요. 이거 A 처리하고 결과 만들고, B 처리하고 결과 만들면 실험하는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험을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인트로킨 2 얼마나 분비했는지를 뭐 여기 액체 배지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항체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 Y축은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고요. 자, 여기는 처리하지 않은 음성대조군, 무처리. 그리고 B를 처리한 양성대조군, 실험군 A를 처리한 경우. 자,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인터루킨2가 발현되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생물체에서는 아예 발현이 안 되고, 뭐, 자극이 왔을 때 발현되고, 이게 아니라,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조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뭐, 요만큼. 뭐, B는 당연히 발현이 돼야죠. 이미 논문에서 발현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실험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만 보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터루킨2의 분배량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A를 처리했는데, 뭐 A도 대략 한이 정도? 뭐 이거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B보다는 적게 인터루킨2를 분배했다 하더라도, 대조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있는 인트로킨2의 양을, 분비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동일한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B하고는. 자, 이렇게 되면 A, 이 가설은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만 하나 더 따져봅시다. 만약에 뭐, 두 가지만 더 따져보죠. 자, 무처리 B, A. 무처리 B, A. 이렇게 따져보고요. 물론 당연히 Y축은 인터루킨 2. 만약에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얘가 요 정도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B하고 A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대로 실험이 안 됐다. 부정확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부정확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주면 큰일 나요. 혼나요. 이 실험을 있다고 그랬어? 돈 벌었냐? 막 이러면서 혼나요. 왜냐면 시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자기 랩노트에는 써야 돼. 왜냐하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랩노트에다가는 실험 과정을 꼼꼼하게 항상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도 딱 붙여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실험 노트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고, 나중에 실험 노트 선생님이 검사하긴 하는데 나중에 실수를 안 하려면 왜 뭐가 문제인지 이건 다 버리면 안 돼요. 노트에는 넣고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실험이 제대로 됐죠. 실험이 제대로 됐는데, 왜냐면 이게 증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A 같은 경우 증가 안 됐으니까 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실험 보면 요거 일단 음성대조군하고 비교하고요. 보통은 이 부정확한 요 결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요런 거 가지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비교해야 되니까 대조군 실험을 또 찾아야 돼요. 일단 가설 찾아야 되고 대조군 실험 찾으면 실험 결론은 금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관련된 이러한 물질 A라든가 또는 이러한 인터루킨2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용어 관련된 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요게 예전에 교과론에서도 한번 기출됐었죠. 그죠? 요 용어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독립적이다.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오히려 주는 애들이에요. 자기는 영향을 안 받고 다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독립변인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애들은 종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X축이 변하면 Y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Y축에 있는 게 종속변인이고 X축에 해당하는 게 독립변인에 해당해요. 자, 그러니까 독립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실험한 것처럼 A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의 양 변했죠. B 처리했을 때 인터루킨2의 양 변했었죠. 그리고 액체 배제 조성이 달라져도 인터루킨2의 분비량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우리가 다 독립 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독립 변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 처리한 것들, 조작한 것들은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조작 변인은 한 가지여야 돼요. 두 가지가 되면 비교했을 때 결론을 못 내립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종속 변인이 변했는지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 변인은요 단일 조작 변인으로 한 가지 조성만 바꿔야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실험처럼 A만 바꾼다든가 또는 B만 그러니까 A만 처리한다든가 B만 처리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처리 같은 경우는 A를 처리하지 않은 거고 실험군은 A를 처리한 거고 그리고 B를 처리한 경우는 그때는 A를 처리하지 않고 B만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A하고 B를 같이 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결론을 못 내려요. 인터루킨2가 증가한 게 B 때문인지 A 때문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조작 변인은 한 가지만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인.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그 실험 과정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 해서 변인 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조작, 변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통제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종속 변인은 뭐 실험 결과. 여기서는 인터루킨 2 발현량에 해당하겠죠. 자, 이 실험 결과는 근데 조작 변인처럼 한 가지일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루킨 2 양을 체크를 했으니까 인터루킨2가 종속 변인에 해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루킨1이라든가 인터루킨4라든가 5를 보게 되면 걔네들 다 종속 변인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종속 변인은 어쨌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종속 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뭐 앞에서 했으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실험 탐구에 관련된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서 우리가 실험 제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조군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이런 접근을 계속 시도하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생물이라는 건 분자, 부터 우리가 배우게 돼요. 고분자. 근데 이제 이 고분자가 활동하는 이 생물체 내부는 항상 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분자는 건조한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수용액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죠. 이 물을 제외하고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생체 내 조건이다 그러면 항상 물 속, 수용액 속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구성 요소 하면 뭐 기본적으로 고분자가 많긴 하지만 물이 더 많죠. 물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고분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온들, 그리고 작은 분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단 물부터 설명을 하고요. 간단히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물에 대한 특징을 먼저 봐야 물이 생체 내에서 또는 생물체, 이런 생태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물의 특성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물의 특성. 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수소가 있고요. 이렇게 또 수소가 있어요. 자, H2O가 물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은 것은 산소와 수소가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공유결합,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성결합, 요거는 기본반에서는 다뤘는데 여기서는 안 다룰 거거든요. 심화반에서. 혹시라도 이 결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옥테트 말로만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모든 원자들은 전자가 핵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가 이렇게 도는 궤도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가 있는데 첫 번째 궤도는 전자 두 개가 있어야 안정적이 되고요. 두 번째 궤도부터는 전자 여덟 개가 있어야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궤도를 우리가 최외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 궤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전자를 두 개가 있어야 안정화되는데 만약에 두개 이상 궤도가 존재하게 되면 최외곽 전자는 여덟 개의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화되는 그러한 특징 우리가 그러한 법칙을 옥테트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자들은 그러한 옥테트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생기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수소는 전자 하나가 모자르니까 산소로부터 하나를 빌려와서 두 개를 만족하는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모자라요. 최외곽 전자 여섯 개니까. 그래서 수소로부터 하나, 또 수소로부터 하나를 빌려와서 공유를 함으로써 여덟 개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의 경우는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이따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한쪽에 전자가 많이 쏠리게 돼서 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수소와 산소 간의 극성이 형성되니까 우리가 수소는 전자가 좀 적게 존재하겠죠. 얘네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주로 이제 산소 쪽에서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예요. 얘는 델타 플러스라는 표현을 하고요. 얘는 델타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쪽도 역시 델타 플러스. 역시 이 수소 전자를 산소에 많이 뺏기게 되니까 이쪽 아래쪽에는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공유결합을 하는데 극성을 띠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극성 공유결합 때문에 이 물이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 분자와 관련돼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물 분자는 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은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수용액에서 수용액은 크게 둘로 나뉘죠. 용매와 용질. 용질이 녹아져 있는 게 용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극성을 띠는 용질에 대해서만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겁니다. 극성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 극성을 띠지 않은 무극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은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게 아니겠죠. 뭐 이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좋은 용매로 극성 용질, 우리 몸 안에 있는 용질들 대부분이 극성이니까 이몸 안에 있는 물은 좋은 용매로 사용돼서 이러한 용질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용매에 대한 얘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극성을 띠기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수소결합을 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자, 그럼 수소결합이 무엇이냐면 저러한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가 있고요. 또 다른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가 있으면 얘네들은 극성을 띠죠. 그래서 한쪽은 델타 플러스,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물 분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물 분자의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델타 플러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때 수소가 관여하는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물분자는 몇 개의 다른 물분자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물분자와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소결합 자체는 약해요. 그런데 물분자는 네 개씩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물 속에는 아주 많은 수소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이 물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응집력도 강하고요. 수소결합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강해요. 수소결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응집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수소결합으로 강하게 물분자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기화시킬 때는 끊어줘야 돼요. 근데 수소결합이 많으니까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화열이 큽니다. 그 결합 얘기를 마저 하면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온 결합이 가장 강하지만 우리 생체 내에서는 항상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 내에 저런 물분자들이 막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온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온 간의 결합이 약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비공유 결합인 수소 결합, 뭐 이온 결합, 소성 결합은 약해요. 알겠죠? 하지만 수소 결합은 약하지만 수소 결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해서 응집력도 강하고 그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화가 뭔지는 알죠? 기체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표면 장력도 크고요. 표면 장력이 뭐냐면 그 물분자가 그냥 물분자가 있을 때는 표면 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하고 접했을 때 그때 이제 표면 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도 커요. 그러면 이러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응집력, 기화열, 표면 장력이 우리 그 생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튼 그 식물은 물을 수송을 할 때 항상 물의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서 잎으로 수송, 한 방향으로 수송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거슬러서 그 물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물기둥이 물관 내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물기둥이 연결돼야지 잎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응집력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수송에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수송은 이제 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기화열. 기화열은 기화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즉 증발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막 뺏어옵니다. 그러면서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땀이 증발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막 그 열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주변에 온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온 조절 관련돼서 물이 또 관여를 하고요. 체온 조절 관련돼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체온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도 관련돼서는 이제 물수송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쟁이들 보면 이제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것도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 그 물수송과 관련돼서 식물학에서 얘기할 때 이 응집력과 표면 장력 얘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고, 표면 장력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호흡기에서 폐포 내부의 물분자의 그 표면 장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 표면 장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면활성제가 분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또 언급을 할 거예요. 호흡기에서도.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수소결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밀도가 좀 다른 물질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물의 밀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물의 밀도가 좀 달라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차이는 뭐냐면 고체는 분자 간의 결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액체는 이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좀 약해져서 일부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체라는 건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워낙 커서 이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가 될수록 전체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드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잖아요. 분자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당연히 커져요. 원래 이제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밀도는 커집니다.
근데 물분자는 반대로 4도씨에서의 액체에 비해서 얼음, 고체가 됐을 때 밀도가 오히려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데 액체 상태일 때는 물분자가 이렇게 막 지나갈 수 있어요, 가까이. 그런데 고체가 되면 물분자 간의 수소결합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수소결합만큼 분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나가는 거에 액체 상태에 비해서는 약간 좀그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음일 때, 즉 고체일 때가 4도씨의 액체, 좀 온도가 낮은, 어느 정도 낮은 4도씨의 액체에 비해서는 밀도가 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를 보면 4도씨하고요, 얼음을 비교해 봤을 때 4도씨에서는 밀도가 최대고요. 오히려 얼음일 때는 이 4도씨에 비해서는 밀도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 4도씨에 비해서. 이런 양상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호수 생태계를 보면, 호수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얼음이 옵니다. 밀도가 4도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표면으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물질처럼 액체에 비해서 얼음, 이 고체가 밀도가 크게 되면 그냥 밑에서부터 가라앉죠. 그러면 공기 중에 찬 공기가 계속해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호수가 전체가 다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물의 밀도가 이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면 바로 물 표면에 얼음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공기의 찬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단열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호수 내부는 항상 4도씨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중 생태계에 있는 그런 수중 생물들이 얼지 않고 겨울에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내용은 기출도 됐었습니다. 생태계에서 또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결론적으로 단열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중 생태계를 보존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됐죠? 자, 우리 아까 전기음성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전기음성도 하나만 씁시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뭐 화학에서처럼 뭐 다, 원소 다할 필요는 없고요. 고분자를 구성하는 네 개의 원소 간의 관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분자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딱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가 있고요. 질소, 탄소, 수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음성도가 큰 거, 산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극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고요. 질소와 탄소 간에도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단백질 2차 구조 형성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소와 산소 간에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 크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극성을 형성하게 되고. 탄소하고 수소 간에도 화학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생물학에서는 극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간의 결합은 비극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가 있는 지방산 꼬리, 즉 탄소와 수소로 형성된 탄화수소 꼬리는 극성이 없으니까 소수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은 소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나중에 지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얘네들은 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물에서는.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물에 대한 얘기만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 용매, 앞에서 좋은 용매 얘기했는데, 왜 좋은 용매로, 극성 용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열역학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은 들어봤죠?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생태계 얘기할 때, 빛에너지가 생태계 내에 들어오면, 걔네들이 나갈 때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잖아요.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건 제1법칙이고요. 우리가 이제
효소 얘기를 할 때 화학 반응 얘기하면서 이제 제이 법칙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얘는 좀 정갈하게 돼 있죠. 여기 입자나 입자. 근데 여기는 좀 지저분하죠, 그죠? 무질서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질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리간드라는 건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리간드라고 하고요. 기질이라는 건 효소에 결합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질은 효소에 결합을 할 때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우리 활성 부위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가 이제 활성 부위예요.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할 때요. 결합을 하기 전에 보면 자, 지금 기질하고 효소는 물 속에 있죠. 물 속에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이온 결합할 때 이온들이 물 속에서 물 분자들이 막 결합해서 이온 세계가 약해졌다고 했듯이 얘네들도 물 속에서는 물 분자들이 막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질도 극성을 띠는 친수성 물질이고 얘도 친수성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질하고 이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해서 화학 촉매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하는 요 부위는 물분자들이 당연히 떨어져 나가야겠죠. 지금 물분자들은 뭐 수소결합을 할 테니까 극성 차이에 따라 수소결합을 할 테니까 이건 비극성결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요 기질하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효소 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공유결합도 있고 비공유결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여기서 비공유 결합하듯이 여기서도 비공유 결합이 주로 비공유 결합이 일어나요. 주로. 왜냐하면 기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한 비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하게 되면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효소 활성 부위의 기능, 촉매 작용 얘기할 때 네 가지 작용 얘기할 때 그것도 예전에 기출 한번 됐었는데요. 객관식이었나? 그때 기출됐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 여기서 공유결합을 하는지 공유촉매를 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대부분은 비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끼리 비공유결합을 하는데 원래 붙어서 비공유결합을 하고 있던 수소들은 그 물분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렇게 물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런 물분자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럼 입자가 요거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입 돌아다니는 입자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물분자가 존재함으로써 지금 프리한 물분자에 의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무질서도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건 자연계 내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 이러한 물분자들이 존재함으로써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물분자는 좋은 용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극성 용질에 한해서. 자, 요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개념만 익히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기타 기능, 물의 기타 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간단히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 고분자 할 때 고분자는 중합체입니다. 단량 그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을 제외하고서 이제 중합체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뭐 지질도 마찬가지고요. 지질 같은 경우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간의 결합. 어쨌든 이러한 결합이 일어났을 때 결합을 할 때와 또 분해가 일어날 때 특정한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이 결합과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물이 관여해요. 그래서 가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중합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해라는 건 공결합을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두 분자 간 또는 두 원자 간의 공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저 물이 들어가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대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결합이 또 끊어지죠. 각자 전자쌍을 공유한 애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친구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친구하고 이제 만난다면서 딱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물이 관여하니까 가수분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물을 더해줘서 분해시키는 가수분해 작용에 물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노폐물 배설. 뭐 수용성 노폐물, 노폐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질소 노폐물 있죠. 질소 노폐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요소, 요산. 암모니아하고 요소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희석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노폐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암모니아라든가 요소. 요산 같은 경우는 불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독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으니까 물에 녹일 필요가 없죠. 그 물에 녹지도 않고. 대신 이제 암모니아 요소는 이런 수용성 노폐물 배설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합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저장액에 넣어두면 물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막 들어오니까 동물세포는 터집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안 터져요. 그게 이제 바깥쪽에 식물세포벽이 꽉 잡아주니까 터지지 않게끔. 그럼 팽팽해져요. 그때 우리가 생긴 압력을 우리가 팽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세포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팽압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팽압이 형성돼서 팽팽해져야 초본식물, 초본은 풀이에요, 풀. 나무는 목본이고. 풀 같은 경우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게 이 팽압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팽압이 없이 등장액 속에 식물세포가 있으면 팽팽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식물이 시들어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바로 서 있는 애들은 다 이러한 팽압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팽압 형성에 물이 들어가서 팽압이 형성된 것이니까 물이 초본식물 지지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얘네들이 수분 포텐셜에 관여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식물학에서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수분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하고 용질 포텐셜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압력하고 용질 포텐셜이 더 합쳐서 수분 포텐셜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압력 포텐셜이 바로 팽압이에요. 그래서 뭐 팽압이 증가하면 수분 포텐셜도 증가하죠. 이건 나중에 식물학에서 또 다루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물은 저런 팽압 형성에 관여한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섭취 시 윤활제. 뭐 당연하죠. 뭐 뻑뻑한 거 먹으면 우리 제대로 못 먹잖아요. 좀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 먹으니까. 뭐 그런 윤활제로 사용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물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몸 안에서. 근데 물분자도, 이 물도 단점이 있어요. 물에 수소이온,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 수소이온 농도 변화가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소이온 농도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생체내 있는 고분자들의 구조가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는 이러한 수소이온, 물 내에 수소이온 농도 변화를 적게 하는, 농도 변화폭을 적게 하는 완충액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또 이 수소이온이 그만큼 생체 내에서 중요하니까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수치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pH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이 pH하고 팽압에 대한 얘기 합시다. 좀 쉬었다 하죠.